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오, 시카고는요, 지금 비가 또 와요. 지난주 내내 비가 왔었어요. 딱 하루 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와요. 선생님 집 지하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비가 와서요.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시고 계시죠? 지난번 레슨이랑 practice, 연습 비디오 다 보셨어요? 아직 못 봤으면 오늘 레슨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만약 지난번 레슨 아직 다 안 마쳤으면요, 빨리 가서 연습하고 오세요. 오늘은요, 그 2도와 3도를 가지고 코드 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보시면은요, 앞에 두 마리는 오른손으로 치고요, 뒤에 두 마리는 왼손으로 쳐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익숙한 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자, 오른손 첫 번째 노트 C, D 스텝업이에요. 이걸 우리는 2도라 그러죠? 그래서 second 2도, 그리고 그 다음 노트 C, E 스킵이에요. 이걸 우리는 3도라 그러죠? 자, 인터벌은요, 노트와 노트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코드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 2도와 3도를 한꺼번에 치는 걸 배울 거예요. 어떻게 치냐면은요, 이렇게 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자, 먼저 짝대기가 있는 미들 C 옆에 D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두 음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요, 두 음을 한꺼번에 같이 치라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치셔야 해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라인에서 라인으로 well blocked, 블록처럼 탁탁 쌓여 있어요. 노트 위에 있죠? 따로 있지 않고 위에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같이 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마디는 그럼 같이 치는데 두 박자니까 1, 2, 그 다음은 1, 2 이렇게 되죠. 누가 지금 물어봤어요. 선생님, 두 박자고 두 박자니까 더 하면은 네 박자 아닌가요? 그런데요, 두 박자 치고 또 두 박자를 치면 네 박자가 되지만요, 생각해보세요. 둘이 동시에 같이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 박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가 보이면은요, 두 음을 동시에 쳐야 하는 거고요. 만약 노트가 이렇게 보이면은 따로 따로 하나씩 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럼 2도와 3도 second and third 한번 쳐볼까요? 코드를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C and D, left hand F and G. Ready? 1, 2, 3, go.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오, 좀 멋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코드를 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동시에 두 음을 정확하게 치셔야 돼요. 잘못 치면은 띠링 띠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경 쓰고 동시에 드랍 치셔야 합니다. 2도와 3도의 구분법은요, 굉장히 쉬워요. 2도는요, 이렇게 노트가 너무 가까워서 딱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3도는 블락처럼 굉장히 잘 쌓여 있어요. 라인에서 라인이거나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로요. 그래서 2도와 3도를 보면 구분을 하시겠죠? 2도고요, 3도입니다. 자, 그럼 이 2도와 3도를 가지고 노래를 한번 쳐볼까요? 첫 번째 송입니다. 팝송 Fine Hand Position. 자, 손의 위치를 찾으면 Left Hand는 Base C, Base C에서 시작하고요, 오른손은 Middle C, 중앙도에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Go! 1, 2, 3, 4. 스킵이고요. 2. 또 스킵이에요. 2. Right hand. 1, 2.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2도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찾죠? 아래 음이 F예요.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바로 여음인데 위에 거니까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두 노트 중한 노트만 알면 그 다음은 위에 있든 밑으로 가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FG 갑니다. Ready, go! 1, 2, 3, 4. 그 다음 right hand는 어딜까요? C and D 어떻게 알아요? 아래 음이 middle C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음이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도니까 그래서 1, 2, 1, 2 그 다음은요 left and third 그리고 되돌이표가 있어요 repeat 칠 때는요, 두 노트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곡을 한번 가볼까요? 로켓. 곡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슉 이렇게 올라간다고 로켓이라는 이름을 붙였나 봐요. 자, 첫 번째 노트는 왼손에서 시작하고요, 베이스 C죠. 그리고 오른손에서 시작해서 베이스 미들 C예요. 그리고 스킵 스킵. 그래서 전부 다 스킵 스킵 스킵이고요. 그다음 오른손은 스텝 다운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 왼손에 코드가 있죠. 세컨이고요. 3rd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은요. 이 곡은 칠수 있어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참, 그리고 이 곡은 박자가 3분의 3 박자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 안에 세 박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생님이 1, 2, 3, 1, ready, go. 이렇게 카운트를 할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1, 2, 3, 1, ready, go. C, skip, skip, right hand, skip, skip, step down이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더칠 때에는요,
dynamic. F, loud. P, soft. 첫 번째 줄은 크게 치고 두 번째 줄은 작게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속도도 조금 더 빨리 가고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one, ready, go! Second! 다시 치세요. One, two, rest. 작게요. One, two, three. 아시겠죠? 자, 다음 세 번째 곡은요. Sea Diver. 오, 이번에는 지난번 곡하고 다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다이빙하는 것처럼요. 바닷속 깊숙이 다이빙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노트를 보면 오른손 G에서 시작해서 skip skip 이고요. left hand는 오, left hand도 G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skip이 아니고 step down down이네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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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skip해요. 그런데 왼손은 skip이 아니고 step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른손에서 second 2도와 third 3도를 치죠. 그럼 이건 조금 헷갈려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one, ready? Go! G, skip, skip, left hand, G, step입니다. Down, down. Oh, left hand step up이고요. Right hand, second. Two, three, third. One, two, rest. Skip, skip, left hand, G, step down, down. Left hand, step up이고요. And third입니다, right hand. One, two, three. 오, 헷갈리죠? 보세요. 여기서는요, left hand가 G, step down, step down, step up, down, down. 그리고 down으로 내려가요. 스탬프가 올라가니까 기둥 때문에 노트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둥의 법칙, stems rule. 만약에 모르시는 분은 레슨 2로 꼭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One, two, go! ]겠어요? 이 곡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매일 7번씩 연습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노래인데요. 오, 이 노래는요, rest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처음에 앞으로 쓱 보면 right hand는 F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step down, repeat 하고요. step down, rest, repeat, rest. 그리고 left hand는 second이에요. 그리고 third. 다시 second이 오죠. rest, rest 이렇게 돼요. 그래서 rest만 잘 신경 쓰시면은요, 나머지는 우리가 오늘 다 배운 거라서 쉬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F. Left hand on second. On F. Ready? One, two, three, go. Two. Step down, rest. Rest. Second입니다. Two. Third. Second again. Rest. Second. Rest. Two. D, D, C. Rest. C. Rest. Third. Second. Second. Rest. Two. One.
rest. Rest. Two. 3캔입니다. One, two, two. 오, 뭐가 가장 헷갈려요?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캔 하고 나서 third로 바로 손가락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Finger number two, 그리고 finger number three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밉지 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rest, rest. ...였어요. 두 노트를 한꺼번에 치는 거예요. 2도면은 이렇게 노트가 굉장히 가까워 보이고요. 3도면은 well blocked, 블락처럼 굉장히 예쁘게 쌓여 있어요. line to line 또는 space to space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2도와 3도를 눈으로 보고 구분하는 법을 익혀두셔야 돼요. 그러면 음을 빨리 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은요? 오늘 배운 이 2도와 3도를 가지고 다른 곡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끔 보충 수업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보충 수업 비디오가 나올 때까지 오늘 배운 것들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